형, 아이언맨 그러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스템은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직접 케이스를 구매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쿠거 쿵커 케이스를 완벽하게 아이언맨 모티브를 따서 아이언맨 에디션으로 꾸며진 케이스입니다. 기존 블랙 색상의 케이스를 레드와 골드 조합의 완벽한 아이언맨 슈트로 재현을 했고요. 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이언맨의 상징 아크 원자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측면에도 아이언맨이 이렇게 멋지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커버까지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하드웨어 조합으로 멋지게 커스텀 순행을 꾸며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게임을 즐겨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양의 하드웨어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하드웨어로 이 멋진 시스템이 꾸며졌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9900K가 적용되었고요. 자, 그리고 적용된 마더보드는 ASUS의 Maximus 11 포뮬러 제품이 적용되었고요. 포뮬러 제품은 아시다시피 전원부까지 커스텀 순행을 구성할 수 있도록 워터블럭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GeForce RTX 2080 슈퍼 워터블럭 모델이 장착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쿨러마스터의 라이저 킷을 사용해서 수직으로 장착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 로얄 골드 제품이고요. 8기가 2개, 16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FSP의 1000W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의 970 EVO 플러스 500GB NVMe M.2 SSD 하나만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케이스는 쿠거 쿵커고요. 아이언맨을 모티브로 완벽하게 튜닝된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리안리 스트리머 케이블은 마더보드 24핀 그리고 VGA 카드 8핀 2개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고객님께서는 케이스 색상에 맞춰서 모든 배관은 금색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이오닉의 전매 특허인 3차원 동감 밴딩을 이용해서 모든 배관을 구성해드렸고요. 깔끔한 금도금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그리고 마더보드의 전원부까지 냉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상단에 3열 라디에이터 그리고 케이스 전면에도 2열 라디에이터가 추가되어서 안정적인 냉각을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고요. 펌프에서 나온 물이 그래픽카드, 전면 라디에이터, 그리고 상단 라디에이터, 전원부, 그리고 CPU를 거쳐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냉각수의 수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가 장착이 되었고요.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죠. 케이스에 장착된 5개의 냉각팬, CPU 워터블럭, 펌프, 인디케이터, 그리고 아크릴로 만들어진 튜닝 포인트까지 모두 ARGB LED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순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싸이오닉에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